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KBS 본관 현장, 아침마당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동환 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 이게 참, 참 오래 전부터 이게 그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섭외 요청이 와서 정말 거절거절 하다가 나왔는데, 네. 사실 오늘 또 나스닥이 폭락한 날에 보게 돼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사무실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아유, 많이 그리우시군요. 네, 빨리 끝나고 빨리 합류하고 싶은데, 네. 이게 또 프로그램이 짧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네. 어쨌든, 대체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들이 저희 3프로TV에서는 만나기 조금 어려운 연령층, 여기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많다고 그러셔서. 네네. 취지가 좋아서 한번 왔는데, 어쨌든,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마당은 아직 시작 시간이 9시쯤 되죠, 거기가? 8시 40분이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이 생방송은 여기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이제 아침마당 가셔도 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프로님, 그래도 하실 일은 해야 됩니다. 뉴스 3 전해주셔야죠. 예.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뭐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역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뭐 10%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난치에 전혀 먹을 게 없었다. 이런 거죠. 한방을 기대했었는데, 대체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사실은 너무 긴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뭐 3년, 5년 뒤에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배터리 데이 때 그런 걸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냐. 이렇게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의 어떤 그 배터리 데이에 기대했던 것은 아주 혁신적인 그 전기차의 어셈블이라든지 뭐 배터리 쪽에 어떤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들도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다가 3년 있다가 반값 정도의 전기차를 내겠다 이런 것 자체가 그런 얘기는 그냥 뭐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특별히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의 양산 이런 계획이 혹시 나오면 네?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어제 그제도 저희가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 중에 얘기했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에 그 테슬라가 갑자기 기술력을 갖출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생태계상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해서 배터리까지 다 하는 그런 그 체제가 과연 테슬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의 이 배터리 대의 해프닝은 고점 논란 같은 것들이 꾸준히 있었던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트리거링 같은 것들을 좀 준 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그 우리 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테슬라가 이제 300불대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이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에 대한 투자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고민스러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테슬라 하락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미국의 밀크 미국 형님이 나오시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예, 미국 형님.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요. 그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 3상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사실 J&J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제약회사가 사실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가장 그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어제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국가들과 215곳에서 최대 6만 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백신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6만 명이요? 예, 전 세계 6만 명의 성인 참가자. 네네네. 미국에서 대규모 이 3상 임상, 백신의 3상 임상에 돌입한 회사가 사실 처음이 아니고요. J&J, 존슨 앤 존슨이 네 번째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이제 이미 3상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네. 워프스피드 작전이라고 긴급 지원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 안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현재 미국에서 4개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학계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개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례적이죠. 네. 좋은 평가를 한 건데 그런데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 게 미국 FDA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신 개발에 과속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요. FDA 3상 임상 참여자들에게 두 차례 접종 후 최소 두 달간 추적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지침을 마련해서 네. 지난주에 백악관과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두 차례 접종 후 최소 두 달간 추적 조사를 하려면 지금 맞춰도요. 지금 이제 10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 6만 명의 뭐 전 세계 중 만약에 6만 명을 맞추려면 그거 하루에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달 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연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11월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FDA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이런 쪽에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FDA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백신에 관련해서 진일보한 뉴스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쩌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너무 큰 기대를 너무 빠른 기간 안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기대는 조금 접어야 된다는 뉴스도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백신 관련해서는 뭐 올해 안에 힘들 거라는 얘기는 저희 전문가들도 몇 번 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네. 좀 이런 뉴스 저런 뉴스들이 막 속보처럼 나오면서 올해 안에 나오는 거 아닌가 접종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들 많이 했지만 결국은 예. 내년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11월 3일이 대선인데 사실 40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뭘 한다는 건 제가 보더라도 네네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대응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뱅크가 결국 상장 시도 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23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요. 네. 자본 확충 수단을 확보할 목적으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추진을 결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을 뭘 하냐면 연내 감사인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을 주관할 증권회사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면은 빨리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전망들이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라는 게 카카오의 1호 자회사가 이제 카카오 게임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그룹이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2호 상장 자회사가 되겠는데 뭐 우리 시간에도 뭐 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이제 사실은 여수신 합쳐서 이 시중은행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그 규모인데 네. 그거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 기준으로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라 하면 뭐 예를 들면 KB다, 신한이다, 신한. 또 하나다, 우리다 이런 네네. 게를 여기서 다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상장하면 현실화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카카오뱅크의 상장이라는 게 내년 상반기에
우리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이게 프라이싱을 얼마로 받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 전통 은행주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태도랄까요? 그 전략이란 이런 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이 1조 8,25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6월 말 기준에 자산 규모가 24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왜냐면 이제 은행이라는 게 건전성 규제 같은 걸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받는 게 아니라 BIS 비율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다 통화해서 같이 받기 때문에 네. 은행은 무조건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상장은 자기 자본을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상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약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만 하더라도 대여급이라고 얘기되는 두 가지의 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SK바이오팜이 있었고 네. 카카오게임스가 있었고 네. 또 이제 오늘이 수요 예측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BTS가 속해 있는 BTS 인터테인먼트도 이제 곧 대역급으로 상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카카오 게임스를 비롯한 대역급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수요와 공급, 수요도 물론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대폭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주식시장의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유무상 증자, 유상 증자 혹은 기업 공개를 이제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네. 대여급 공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급상에 수급이 수요가 늘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 이 대여급 외에도 굉장히 상장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수급에 관련해서 이 카카오 뱅크의 상장 예상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수급을 네. 봐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뉴스를 해석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제가 짧게 두 개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지금 현재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오히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네. 정프로가 워낙 뭐 저의 공백을 잘 메꿔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맷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현재 KBS에 지금 우리 3프로TV도 좀 알리시고 그다음에 많은 또 주식 새로 들어오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아침마당에 지금 나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게 사실 방송 출연이라기보다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아. 목요일 날은 이제 전문가 강연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해서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네. 0프로 2프로가 그렇게 좀 나가라 했는데 저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서 제가 대표로 와 있는데 생방송에 강연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대체로 네. 그 지방에서도 많이 보시고 네.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주 맞아요. 시청자래요. 시청자래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뉴스 3이나 이 저 3프로 TV처럼 하면 바로 채널 돌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쉬운 비유를 좀 해주셔야 되는군요. 예예. 예. 네. 그런 거 제가 잘 못하잖아요. 아 큰일 났네요. 예. 어쨌든 뭐. 바쁜 제가 갈 수 없으니까요. 예. 예. 김프로님이 잘 좀 해주시고 우리 3프로TV도 많이 알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 빈자리를 잘 메꿔주시고요. 네네. 예, 잘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오늘 하루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김프로님 고생해 주시고요. 네. 장이 좀 안 좋은데 네. 투자자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저도 프로 끝나자마자 복귀해서 장도 좀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저희가 온라인으로, 언택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 뉴스 3 이후에 저희가 또 갈 곳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미국 가야 되거든요.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미국 형님, 아메리칸, 엘도브라도 만나러 가겠습니다.